하나, 둘, 셋. 여기가 끝이에요. 얘는 여기가 끝이에요.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상훈이의 추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레고 해볼 겁니다. 레고 중에서도 따끈따끈한 신상 테크닉 3종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테크닉은요. 42097 스파이더 크레인 되겠습니다. 이야, 요 녀석은 139,900원. 그러니까 뭐 14만원이고요. 920피스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매되고 있는 중장비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움직이는 레고 해가지고 제가 테크닉 4종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컴팩트 크롤러 크레인이라고 거미 느낌이 좀 있고 스타크래프트의 CG탱크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 알면 아재인가? 두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다. 두 개를 사면 각각 하나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은데 두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 사서 메인을 조립해보고 질리면 또 요거로도 조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성품 나갑니다. 짜잔! 작다면 좀 작고 아담한 느낌이라고. 오, 이렇게 보면 또 되게 큰데? 뒤에 조립했던 게 굉장히 다들 커서 상대적으로 좀 작다고 느꼈는데 실제로는 작지 않죠. 전에 보여드렸던 빨간색 크레인의 완전 간편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동이 자동으로 됐다면 이 녀석은 수동 크레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싹 다 접혀있는데 궁금해지는 외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빨간색 크레인이 바퀴 4개로 돌아갔다면 이 녀석은 캐터필러로 돌아가고요. 진짜 CG 탱크 같죠? 부속품들은 이렇게 들어올리는 추가 있고 꽃갈 4개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구동이 되느냐. 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3개가 돌림판이 있고 그리고 깨알 디테일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 작동 버튼 실제로 작동되진 않지만 스탑 버튼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앞에는 두 개 돌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먼저 바깥쪽으로 갔기 때문에 얘를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얘를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이렇게 뒤에도 마찬가지로 양쪽을 이렇게 돌려주면 발이 4개가 펴지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돌려주고 돌려주면 이렇게. 자, 그럼 진짜 거미처럼 거미는 다리가 8개지만 얘는 4개입니다. 4개에서 어떻게 되느냐? 얘를 이제 위에를 돌려줘요. 위에를 돌리면 다리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CG 모드! 4개를 다리를 이렇게 내려서 완고, 완전 고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입니다. 여기서 여기 아까 가운데 여기를 이제 돌려주면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다리 4개에 걸리기 때문에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내려주면 딱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얘를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올라가죠. 피스톤 보이시죠? 피스톤이 늘어나면서 고각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주고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까지 세웠다. 그리고 여기 돌려주면 길어지게 되는 거고요. 얘도 딱 젖혀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와, 지금 여기는 올라갑니다. 얼마큼 올라가냐.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고 고정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걸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걸 풀면은 자동으로 풀리게 되면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씩 하나씩 올려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돌리는 건 이쪽이고 여기는 고정 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들면 내려가고 살짝 들면 내려가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 걸어서 다리가 꽉 있기 때문에 꽤나 무거운 물건들도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뒤로 오호 이렇게 오호 돌려서 예헤 이렇게 돌려서 360도까지는 안 되지만 180도 이상. 아까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컴팩트해 보였다면 지금 이렇게 펼쳤을 때는 큼직하고 예쁜 스파이더 크레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테크닉은요. 42098 자동차 운반 트럭 되겠습니다. 짜잔. 사실 이게 이제 나름 제 취향입니다. 24만원이고요. 브릭스가 2493개가 들었고 카캐리어 요거 하나 들었고 안에 작은 자동차가 하나가 더 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뒤로 돌리면 여기도 마찬가지 2+1입니다. 요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 말인 즉슨 두 개를 사라. 아니면 하나를 사서 가지고 놀다가 질리면 손가락 아플 때까지 분해해서 재조립을 해라. 요걸로 처음부터 요거 만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요게 메인이기도 하고 예뻐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엄청 길죠? 자동차 운반 트럭 되겠습니다.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어마어마한 크기고 요렇게 와...
실제로 몇 센치인지 한번 재볼까요? 정확하게는 85-86cm, 거의 뭐 90cm에 가까운 엄청난 크기를 자랑을 하고요. 쉐보레 콜벳 있어요, 주황색. 고자동차랑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42093을 갖고 계신 분들은 캐리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까지 수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전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일단 V8 엔진입니다. 8개의 엔진이 춤을 추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축 4개를 하나, 그 다음 요거 올라가게 둘, 그 다음에 요거 올라가게 셋, 4개 이렇게 올라가게 해놓고 얘를 돌려주면서 여기에 있는 피스톤들을 쳐주는 거예요. 엔진 모양의 테크닉 부품이 따로 또 있죠. 근데 요거는 약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의자도 보여지고 스티어링 휠도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돌려주면 바퀴가 움직여지죠. 이렇게 가지고 놀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큰 운반 트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고정 핀이 있거든요. 이 핀을 싹 뽑아주면 분리가 됩니다. 재밌는 기믹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요게 보이잖아요. 요걸 이렇게 돌려주면 이 녀석이 인사를 이렇게. 보통 트럭들이 이렇게 쉴 때 인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인사하는 모습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부분까지 올라갈 때 걸리지 않게 설계를 해놓은 게 안쪽에 엔진이 보입니다. 엔진은 6기통이네요. 움직이는 건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사이드미러도 대형차들은 이제 위아래 두 개 달려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이 녀석은 이제 돌리게 되면 타이어 좌우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녀석을 이제 돌리게 되면 변형이 시작되는 거죠. 2층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이 내려가서 이 녀석들을 태울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얘랑 연결돼서 가야 돼요. 다시 핀을 꽂아주고 전체 차량의 오른쪽 뒤에 레버를 돌려주면 이 녀석이 접혔다가 펼쳐졌다가 합니다. 펼쳐서 1층 이 맨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쭉 이렇게 수납이 되는 거고요. 요거도 고정장치가 살짝 빼주고요. 얘를 돌려주면 이렇게 딱 접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2층은 어떻게 돼요? 내려주고 일단은 얘를 경사를 지게 만들어서 쭉 올라가고요. 올라가서 여기에 딱 고정. 여기 되게 재밌는 건 여기 지금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들. 얘들이 걸려서 자동차가 고정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경사진대를 이렇게 딱 고정. 이 경사를 이겨내고 올라가는 거죠. 와. 이렇게 되면 밑에 두 칸, 위에 두 칸까지도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돌리면 마찬가지로 경사가 지게 되어 있어요. 경사를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여기를 딱 얘가 딱 걸리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건 얘가 뭐냐면 노란색 걸쇠를 이렇게 딱 내려가게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걸려져 있다가 차 빼세요 하면은 요거를 내려주면 앞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려갑니다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서 빠지게 되는 거죠. 자동차가 다섯 대 있으면 꽉꽉 채워서 전시를 해도 좋고 재밌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보여드린 이 두 가지는 오늘 리뷰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리뷰의 진정한 주인공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99 RC 엑스트림 오프로드 되겠습니다. 짜잔. 너무 예쁜 트럭인데요. 그냥 트럭이 아니라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놀던 테크닉의 RC카는 레고 특유의 조종기로 아날로그식으로 전진, 후진, 조향, 좌, 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 이 녀석은 한층 업그레이드. 아니요. 한 두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조종기가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블루투스로 조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RC카 필요 없습니다. 제관둥이 거기 뭐 RC 필요 없어요. 레고로 만들면 돼요 이제. 자, RC 엑스트림 오프로더 공개합니다. 짜잔! 요 녀석입니다. 위에 등, 전조등 다 들어가 있고 스티커가 좀 많긴 해요. 스티커 작업을 예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뒷모습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큰 특징은 큰 바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쿠션이 오프로더니까 바위, 비탈길 이런 데도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녀석들도 이렇게 움직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냥 나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와,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이제 RC카이기 때문에 내부 자체는 굉장히 좀 생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향장치가 있긴 하지만 의자도 뭐 겨우 그냥 넣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열어서 보여드리는 것도 RC카랑 똑같아요. 이 녀석 있죠? 이 녀석 빼줍니다. 앞에, 옆에도 이 녀석을 빼줍니다. 이 세 개를 빼주면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IC카드랑 똑같죠? 외형은 이렇게 그래도 조향장치를 넣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 이 안쪽입니다. 내부인데 모터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고 위에 배터리팩이 들어가 있는데요. 배터리팩도 사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열어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쉽게 되게 빠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 팩을 제가 예전 걸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랑 비교했을 때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배터리를 앞뒤로 이렇게 6개를 껴넣어주고 연결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키고 끄고가 되어 있다면 이 녀석은 조금 간편하게 이렇게 총알처럼 6개를 딱 장전을 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쏙.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버튼이 아날로그식에서 달라졌다라는 거, 블루투스 기능이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 케이블 선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빨간색, 흰색, 파란색 되어 있잖아요. 끈 처리도 할 수 있게 예쁘게 클립을 레고로 표현을 해서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핸드폰에 영어로 레고 테크닉을 검색하시면 요 앱입니다. 요 컨트롤 앱. 오늘 촬영 시간이 8월 1일이기 때문에 제가 8월 6일까지는 와이프 사진 대신 워머신 마크 1의 배경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요. 레고 테크닉. 요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요 녀석까지 연동을 하는 건데 굉장히 쉽게 연동이 돼요. 눌러주면 불이 들어왔죠?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나 연결됐어요. 얘랑 지금 연결이 됐어요. 되어 있습니다. 오, 부렁부렁 해서 시동이 들어오고요. 여기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제가 이걸 세워놔서 그래요. 이걸 이렇게 내려주면 이게 자이로 센서 3개, 가속 센서가 3개에서 총 6개 축의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 오고 가고 좌우를 흔들어 제끼는 그런 테크닉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들었다? 각도가 올라가죠. 자, 요 정도. 각도가 요 정도다? 내려간다. 0도. 여기서 1도, 지금 조금 더 기울었나 봐요. 여기서 너무 젖혔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내려가고. 레고가 많이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죠? 여기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울이면 얘가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17도 내려오고. 자이로 센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 움직이는 거는 당연히 스마트 버튼으로 움직여. 우와. 기분 탓인가? 좀 더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보여드릴까요? 뭐 이제 반응 속도도 아직 조정은 좀 미숙하고 굉장히 스마트해진 게 뭐냐면은 D, D로 빼면 R, RPM 나오죠, RPM. RPM이 높아지고 시속 키로수가 나오는데 재미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30km까지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건 여기 지금 기름. 배터리가 달면 요 녀석도 달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런 데 가면 미션들을 성공을 해서 하나하나 이제 깨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25m를 전진을 하세요 해서 전진을 하게 되면 에너지 게이지가 채워지잖아요. 성공이 되면 이렇게 complete!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가 되는 RC카 레고가 되겠습니다. 이 녀석과 조금 비교해 보려고 클래식 테크닉 RC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와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41999 한정판 사륜구동 크롤러 되겠습니다. 얘가 좀 더 크죠? 이 녀석도 네,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고 근데 여기에 차이점은 최신 앱으로 사용하는 거 아날로그 방식의 조종기다. 아날로그 방식의 조종기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을 열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배터리팩 요거를 이제 켜주는 겁니다. 켜주면 불이 들어오죠? 여기가 수신기예요. 이제 여기를 갖다 놓고 조정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종기도 이렇게 보시면 좌우를 움직일 수 있고 위아래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건 뒤로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가서 가고 이렇게 오고 여기에 최대 단점은 뭐다? 조금만 멀어져도 뒤에 보고 따라다니면서 해야 돼. 안쪽을 이제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ABC 모터를 따로 연결해서 들어가는 포트가 있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D. 요거는 다른 모터를 달거나 아니면 라이트를 넣을 때도 여기에 이제 연결돼서 쓸 수 있는 느낌이 있고요. 요거랑 조금 바꿔서 비교해 보자면 요 녀석인데요. 자, 요렇게 문을 열어서 여기를 뚜껑을 딱 열어주면 안쪽에 이제 구동계들이 보이는데 선 자체가 조금은 정렬이 안 된 거랑 비교했을 때는 선 정리까지도 신경을 좀 써줬다. 요런 느낌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요 녀석은 얘랑은 연동은 안 돼요. 기존의 아날로그 식으로 해서 요 녀석과만 호환이 됩니다. 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두 가지 모델이 얼만큼 멀리 나가는지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속도 비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녀석들을 키고 하나, 둘, 셋! 여기가 끝이에요. 얘는 여기가 끝이에요. 하지만 얘는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속도를 유지하면서 야, 어디까지 갈래? 와, 끝도 없이 갑니다. 계속 갑니다. 조정도 되고요.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거야?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냐 너? 와 계속 조정됩니다. 왔다 갔다 계속됩니다. 일단은 저 끝까지 갔어요. 반면에 요 녀석은 여기까지 밖에 확연한 차이가 있죠. 장애물도 엄청 잘 넘습니다. 이런 잔디밭 넘을 수 있을까요? 한번 넘겨볼까요? 넘을 수 있을까요? 와. 엄청 잘 넘어요. 역시 오프로더. 여기가 지금 잔디밭이어서 속도를 좀 못 내는 건가, 원래 속도가 조금 느린 건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녀석은 조기밖에 못 갔는데 이 녀석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높은 타고 한번 넘어볼게요. 쭉 우주. 와. 우주. 와. 대박입니다. 재밌는데 이거 계속 가지고 놀면 되겠는데? 자, 42099 큰 소리 칠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레고에서 처음 시도하는 업그레이드된 RC카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사실 가격대가 309,900원이기 때문에 41999 469동 크롤러가 2013년에 나왔을 때가 311,000원이었어요. 2012년에 냈던 9398 469동 크롤러도 286,500원이었던 거에 비하면 가격대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착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요즘에 레고가 미래를 향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히든사이드라는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됐는데 AR 증강현실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유령을 잡거나 뭐 미스터리를 풀거나 하는 그런 제품들까지 출시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개인적으로는 잘 발전해가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레고만의 그런 감성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잘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Ah, 그리고 제가 설명서를 보다가 설명서 맨 마지막 장을 봤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따끈따끈한 신상 테크닉이 두 개가 있고 오프로더도 있는데 오프로더 위에 이 녀석, 이거 뭡니까?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제 마음을 사로잡은 엄청난 녀석을 지금 발견했거든요. 이거 여기서 즉석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거 발매되면 제가 바로 리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도 지금 이 컨트롤 랩으로 구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리뷰까지 하겠다, 요런 약속까지 드리겠습니다.